10만 원으로 이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전체 해서 이제 10만 원. 네, 전에 비슷한 제작을. 그때보단 좀 조금 나은 것 같긴 한 거를 10만 원. 아, 근데 와. 제 생각에는 일단 저 태표원단이 저런 식으로 된 게 없을 거예요, 만들어진 거는. 저희가 따로 이제 그려서 인쇄를 맡겨야 될 거예요, 원단 인쇄를. 네. 돈이 많이 든다. 네. 아~ 이번에 그 뭐지? 이세도 의상 만들잖아요. 그러면은 일단은 원단을 사고 좀 괜찮은 걸로 약간 도톰한 걸로 활동비 대해서 써야 되니까 그걸로 사고 그 다음에 인쇄를 맡겨야 되지 않을까. 좀 잘 만들어 줄 수 있죠. 네네. 뭐 제가 잘해야 되지. 여러분 주님 안녕하세요. 제가 왔습니다. 짜자자자자잔. 배고프실 텐데 햄버거 드시면서 하세요. 아니 제가 저번에 느꼈는데 이 뇌물이라는 게 통하더라고요. 잠깐만요 잠깐만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드시면서 하시면 좀 기운도 나고 좋지 않을까 해갖고 제가 이렇게 햄버거를 사왔습니다. 왜 햄버거예요? 당연히 진보언님 코스프레 하는데 햄버거 정도는 먹어줘야지 예의 아니겠어요? 아니 현이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? 아까 식스를 했을 때 전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는데 안 맞으면은 안 맞으면 아, 뒤에, 맞아요 뭐 안 맞으면 뒤에 약간 고무줄로 이렇게 따고 테이프로 이렇게 묶지 뭐 맛있다. 역시 먹을 거는 뇌물로 먹어요. 공짜로 먹는 게 제일 맛있다. 뭐 새우버거는 수련님 취향이에요? 네. 우리 결정 물어보시다. 설마 뇌물이 한 번만 죽을 거는 아니겠죠? 제가 또 간식을 다른 간식들도 준비할게요. 제가 그동안 너무 고생을 시켜드려서 정말 뭐라도 써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없는 돈이지만 열심히 간식을 사다 나르려고 합니다. 저희 팀 최고의 금손이 만들어주시는데 아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. 저는 잘 뽑힐 거라고 장담합니다. 우리 팀 최고!